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클덕을 보겠습니다. 덕덕이라고도 합니다. 덕업상권에서 덕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덕업상권을 향약의 네 가지 덕목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일은 서로 권하여 장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덕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왼쪽 부분 두인변이 부수가 됩니다. 좁은 거를 척이라고도 하죠. 총 15획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덕업상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덕 쌓는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과실은 바로 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덕덕이 사용된 말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배은망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줘버리고, 배신하는 태도죠. 아주 나쁜 행동이죠. 재승덕박이 있습니다. 재주는 뛰어나지만 덕이 적은 것이죠. 겸양지덕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겸양지덕. 그리고 삼종지덕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세 가지 도리죠.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예기의 의례 상복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자를 완전히 무시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삼종지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덕 겸비가 있습니다. 재주와 덕행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덕궁, 덕수궁에도 덕덕이 들어 있습니다. 창덕궁과 덕수궁은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궁궐이죠. 먼저 창덕궁은 태종 때 건립된 것으로 역대 왕이 정치를 하고 상주하던 곳입니다. 덕수궁은 본래는 행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선조가 의지에서 환도한 후에 보수하여 궁궐로 삼았죠. 이때 행궁이란 말은 임금이 나들이 할 때에 머물던 별궁입니다. 그리고 도덕이란 말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죠. 여기서 도리란 말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죠. 그리고 덕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덕이 있는 장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덕장은 스포츠에서도 사용됩니다. 선수를 포근히 잘 감싸주는 코치나 감독을 덕장이 있다고 말하죠. 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담도 있습니다. 설날 때, 추석 때, 명절 때에 친인척들이 만나면 잘 되라고 비는 말이죠. 음덕이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 그리고 덕이란 말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때 덕덕의 덕입니다. 그러면 덕스럽다란 말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질고 너그러운 데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덕덕입니다. 클덕이라고도 합니다. 두인변이 좁은 거를 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클덕입니다. 클덕이 사용된 말들은 87번 영상, 127번 영상이 있습니다. 관청청, 들을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7번과 127번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두인변,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보다 힘이 세겠죠. 센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선인입니다. 센 사람을 줄여서 저는 센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선인, 센. 그리고 열 십자가 보입니다. 십. 그리고 금을망, 저는 곡물 이름 중에서 팥으로 봅니다. 피읖 부분이 있어서 팥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팥과 일, 이 부분을 저는 팥을 피읖으로 보고 한일자는 한글 모음 으로 봅니다. 그러면 푸가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푸. 그리고 마음심, 선나. 선나가 누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조하여 점. 누점을 마음심, 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센시프심. 이때 시프심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하고 싶으심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억하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덕스럽게 센 척하고 싶으심, 센 척하고 싶으심, 센 사람 되고 싶으시면 덕을 쌓아라. 이때 덕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리적 이득을 주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덕을 준다. 이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용서란 말도 있죠.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이때도 용서도 센 사람, 즉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아랫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용서하겠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덕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덕도 센 사람, 즉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스럽게 센 척하고 싶으심, 센 사람이 되고 싶으면 덕을 많이 쌓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센시프심, 센시프심, 덕덕. 센시프심, 센시프심, 덕덕. 덕스럽게 센 척하고 싶으심, 센 사람 되고 싶으면 덕을 쌓아라. 센시프심, 센시프심, 덕덕. 써보겠습니다. 선인, 센, 시프, 심, 센시프심, 덕덕. 좋아요, 구독, 복 많이 받으세요.